지난 5일 공공 디자인 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아름다운 공간, 따뜻한 도시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생활 친화형 제품들을 선보였는데요. 공공 디자인 전시회에서는 지자체와 기업들의 다양한 사업도 소개해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장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5일 2009 공공 디자인 엑스포가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2009 이번 전시는 공공 디자인으로 실천하는 녹색 성장이라는 주제 아래 도시의 재생과 인간 중심의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품과 사례들을 선보였는데요. 3회째를 맞는 공공 디자인 엑스포는 대한민국 디자인의 패러다임이 산업에서 문화로 바뀌는 바로 그 시점에서 탄생한 매우 뜻깊은 행사입니다. 특히 공공 디자인에 관한 국내외의 성과를 돌아보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 국내 유일한 공공 디자인 축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 공간을 통해 완성되는 생활 친화형 공공 디자인의 사례로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의 활성화,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등의 사업이 소개됐습니다. 공공 디자인 전시회에서는 덕평 자연휴게소와 안양시 공공예술 프로젝트 같은 다양한 지자체 사업을 소개해 현재 도심 재생을 위한 노력이 얼마만큼 실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밖에 태양광 가로 등 벽면 녹화 시스템 같은 자연에너지와 친환경 디자인을 적용한 다양한 공공시설과 공공용품도 소개됐습니다. 공공디자인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적 자산으로 우리가 만드는 디자인이 100년, 200년 뒤에는 바로 우리 후손에게는 문화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시가 각종 공공 프로젝트와 각국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21세기 도시 환경 디자인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KRB 인테리어 뉴스 이진입니다.